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나랑 결혼한다. 어? 물 너무 많은데? 미쳤나봐. 아 진짜 싱겁기만 해라 진짜. 진짜 기원주 정신 못 차리지 또. 어? 아 진짜. 아 물 한강이다 미쳤나봐 진짜로. 물 한강이야. 좋았어. 진짜 싱거울 뻔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라면을 두 개씩 놔둬야 돼요.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와씨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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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 맛있다 미쳤다. 야 졸라 맛있다 미쳤다 미쳤어. 아 내 라면이 너무 맛있는데? 큰일났는데? 어떡한데? 어떡하시죠? 아. 잠깐만요. 아, 36시간 노방정리여가지고 해놓은 거예요. 알타리 김치. 근데 알타리가 너무 익어가지고 맛이 없어. 와. 아, 너무 라면을 잘 끓이는 것 같아.
진짜 라면을 진짜 잘 끓이는 것 같아요. 나 노른자 살아있죠? 자 노른자 터쳐 보여? 노른자 터친 거? 방금? 오케이. 말을 안 한다고요? 왜 초재냐고 거기에 대답했는데? 이런 게 행복이지. 내 라면 한 개예요. 나 이거 먹고 자고 오면 죽일 거냐? 네, 무슨 일 있어요? 4시간 남았네요.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아, 진짜 4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아, 근데 힘들어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요. 이게 김치김밥. 제가 많이 먹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다른 먹방 BJ보다 많이 먹잖아요. 죄송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짜파게티 6개, 연어 3자, 복분자 4병 이렇게 뜯게. 아, 제가 일반이보다 많이 먹어요. 만두도 있어요. 너무나 맛있는 것. 근데 그러면은 미세먼지 언제 없어져? 집을 환기를 언제 시켜야 돼? 그럼 집 환기 언제 시켜? 나 집 환기 안 시킨 지 지금 6일 됐는데.
요새 애들은 그림 그릴 때 하늘을 회색으로 칠한대요. 아, 너무 슬프다. 아, 너무 슬퍼. 그 얘기는. 안수이 날씬하면 진짜 이쁘겠다. 감사합니다. 어, 아침에. 아침에 시킨 거야. 김밥 안 굳었어. 괜찮은데? 냉장고에 안 넣어놨어. 국물 좋아해서 살찌는 것 같아. 뭐라고? 남은 10시간 동안 뭐 할 거냐고? 뭐 할까? 국물 살찐다더라? 맨날 다이어트 트레이너들이 그러잖아. 국물도 살, 국물이 제일 최악이라고. 그리고, 운동을 안 하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져. 어쩔 수 없어, 그건. 잠도 못 자? 잠 자. 6시간 잘 수 있어. 아까 2시간 쉬어가지고 가스레인지 꺼놨는데?